잠옷 입고 잠옷 맞아요. 밤에 그 같이 노는 거 아. 파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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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파자마 파자마 하고 캠핑 아, 오케이 네. 왔잖아요. 아, 오케이 진짜 나라지 그러니까 자 오늘 스님 근데 우리가 만났으니까 응? 우리 오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뭘까요? 아, 오늘 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파자마 파티도 하고 예. 부부 역할도 하고 예. 친구 역할도 하는 뱅기춤도 추고 그래. 아, 맞아.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노래 제목이 뭐냐고. 노래 듣고 싶어요. 스님의 멋진 목소리. 오늘 제목은 주제 얘기인데 막 뭐락한다. 아니. 뭐락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은데. 노래가 듣고 싶어. 마음이 급해가. 안 돼. 뭐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거 안 돼? 노래가 안 된다고. 아, 노래가 안 돼요? 오늘 목 아파요. 급증되네. 안 돼요, 안 돼. 노래가. 아, 노래 제목이. 안 돼요, 안 돼요. 갑니다. 감정 잡아야 돼. 아, 감정. 예. 살다 보면 우리들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맞아. 감정 한번 잡아봐요. 좋아.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내 마음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말도 없이 떠나려면
어때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들은 참 명콤비네요. 정말 각자 자기들 자리에서 열심히 MC 하시고 웃음 강사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인연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콤비로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유쾌하시고 스레이도 많고. 그러면 제목 하나 지어볼까요? 제목. 저요. 제목. 뭐 지어놨어요? 아니, 아까 내가 지어놨어요. 한 번만.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뭐. 자, 인들어와! 신도들 어때? 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소태지 와이들. 아, 신도 인드라 우리 스님 이제 그만. 예. 안 돼. 인드라 스님 거 해야지. 네. 인드라 스님 거. 원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마마 하시다시피 이거 인드라 스님 거 신도들 괜찮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하는데요. 참, 뭐 안 되는 거 해봤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빨리 얘기해봐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지 마라 하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네. 고등학교 나이트.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나이트. 얼굴에 액면가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나이트 진짜 좀.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개그맨 시험 치려고 정말 달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왜? 외동이니까. 기약이 좀 크라고. 외동딸입니다. 예, 외동딸인데 기약이 크라고 못 가게 하더라고. 그때 이경규 우리 그 선생님을 따라갔었으면 내가 개그맨 됐겠나 싶어. 그게 이제 근데 했었어야지 됐는데 안 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못 하겠어. 그러면은 잘못한 거 한 게 아니네. 근데 네, 아 개그맨 하겠다고 아버지.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나가서 무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 거. 아버지가 이제 저 세상 가셨으니까 눈에 흙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나도 꽃길을 걷고 싶은데. 나도 네. 지금 가시밭길에 가시밭길. 그러니까. 아 시끄러 죽겠다. 죄송합니다. 아 왜냐? 앞으로는 가시밭길보다는 꽃길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꽃길이 꽃길인데 이 노래가 제목은 꽃길인데 내용이 꽃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요. 그럼 제가 불러볼까 어떨까요? 예. 네. 와. 불러볼게요. 가시는 길에 꽃을 피. 이 노래 아니에요? 빅뱅. 죄송합니다. 빅뱅 꽃길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검토를 해보면서 아 참 좋은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사실은 늘 꽃길만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네. 비가 오니까 개인 날이 좋고 그렇죠. 또 더우니까 눈 내리는 날도 그리워하고 하듯이 정말 우리가 꽃밭에만 살고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지루할 거예요. 근데 아까 가시밭길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시밭길이더라도 그게 가시밭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가시밭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땡기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더 단단해지기 위한 그런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지나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보면은 꽃길 걷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비단호 돼주고 다시 사랑할래 이러니까 아 꽃길은 또 무슨 꽃길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그렇죠. 엄청 지친 이 인생에 지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지친 근데 아주 질린 노래인 것 같아요. 사랑에 질렸다 이거죠. 그래서 꽃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 우리가 덕담을 할 때는 아 꽃길만 걸읍시다 하는데 사실은 꽃길은 무슨 꽃길이고 내가 꽃인데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 그렇지. 내가 꽃길이네. 앉은자리가 꽃방석이고 내 꽃길이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그냥 그 꽃을 볼 때 아 저렇게 꽃이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생각나잖아요. 나도 그 꽃과 같이 되기를. 아. 사실은 꽃이에요. 나도 꽃. 왜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셨으니까 우리도 꽃이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정말 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꽃길 가려가지 말고 네. 우리가 지금 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너무 좋다. 네. 진짜 좋아. 우리가 꽃길을 걷다 보면은 바람도 만나잖아요. 햇살도 만나잖아. 얼마나 좋아요. 좋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한 번쯤 노래방에서 꽃길 불러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사연과 신청곡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추첨 통해서 또 선물도 한번 드려볼까 고민해 볼게요. 또 선물은 또 뭘 어떤 걸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뭐 내라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싫어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광고도 들어올 테고 협찬도 들어올 테고 그렇거든요.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꽃길인 거예요. 보면 볼수록 운이 좋아지고 꽃이 더 많이 피는데 무슨 꽃? 행복의 꽃. 우와. 우리 인드라 선생님 채널에서 행복꽃 키우면서 우리가 즐겁게 즐겁게 수행정진하면서 살기로 해요. 알았죠? 네, 약속! 약속!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죠? 스스로 우울해져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진짜 저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아, 제가 이렇게, 다친,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씩씩하게 나의 길을 간다라는 게 내 스스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도 운영하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길 너무 좋아하지 마요. 꽃 속에도 진딧물도 많아요. 아시죠? 맞죠? 많아, 많아,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꽃길, 가까이서 가보면 진딧물. 근데 그 진딧물이 걸음이 되고 해서 우리가 그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네. 자연에서. 네, 네. 그 자연이 주는 많은 에너지와 그런 전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남한테 태클 걸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태클 걸리지 맙시다. 내가 태클 걸어요. 스스로 자신이 제일 자기 태클. 자, 태클을 걸지 마. 노래 한번 하려 합니다. 가시다!